조라고 합니다. 저는 내선적인 성격이라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제 취미는 그림 그리기예요. 주변 사람도 잘하다고 해주셔서 네, 그림 그리면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. 네, 저는 다리 길이랑 열정이랑 그 작은 얼굴이에요. 사람을 쉽게 믿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. 뭔가 멤버들이 그 농담했을 때 쉽게 믿어버려서 자주 속아요. 그런 타이밍이 그렇게 지금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르네 여러분 무대 봤을 때 그 멋있다고 해주시면 네. 정극 선배님입니다. 네, 보컬적으로도 굉장히 동경하고 항상 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습. BTS 선배님이랑 만나고 싶습니다. 하이브의 선배님인데 저희도 그렇게 뵐 기회가 많지 않아서 만나고 싶습니다. 흠아 형이 전에 고기랑 아브라소바 두 글씩 먹고 나서도 아직 배고프다고 했던 에피소드가 있어요. 막힌 것 같아요. 마키가 저한테 항상 장난쳐요. 근데 그 장난이 재밌으니까 너무 좋아요. 마키가 영어도 독일어도 할 수 있어서 네, 저도 그렇게 다양한 언어를 네,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골랐어요. 엄마가 최근에 저한테 아픈데 없는지 공간 잘 챙기라고 네, 연락을 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긴가민가라는 말 배웠어요. 그 인터넷으로 요즘 많이 그 새로운 단어를 더 많은 분의 그 가사 의미를 깊게 이해해주고 그 들어주실 수 있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해요. 마지막 제 파트인데 뱀뱀 하늘에 피어난 파이어워크라는 파트 굉장히 좋아요. 활동을 르네 여러분이랑 잘 마무리하는 게 목표였는데 네,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르네 여러분에 감사하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 언젠가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 오르고 싶어요. 네, 노력도 많이 해야 되는데 네, 열심히 해서 이루고 싶습니다. 오늘은 역시 이 포즈. 흠아 형이 특히 장난을 많이 치는데 그 뭔가 밥 먹고 있으면 쉽지 않은 안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빨리 먹어야 되네 이렇게 돼요.